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서 많이 올랐죠. 어쨌든 뭐 엔비디아는 일단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고점 돌파 나왔고요. 또 종목으로 따진다 그러면 일단 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지금 60일선을 올라탔죠.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이 강세를 벌리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강세를 좀 벌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밀리긴 했죠. 보면 올라가다가 밀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빠른 속도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V자 반등으로. 그러나 금방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저항을 부딪히고 아마 조금씩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하고 오늘 상승하고 그저께 상승하고 이런 식의 아마 조금씩 아마 상승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연이은 화재. 화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화재가 계속해서 일어났죠. 특히 이제 인천 제일 먼저 이제 쏟아진 게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서 그 핵심은 인천 청라 아파트의 벤츠 화재에서 손실을 많이 줬고요. 용인에서 테슬라 전기차의 화재.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테슬라 전기차 화재로 200여 대 이상 전소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감이 커졌죠. 어떤 기대감이냐 하면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우리나라 배터리에서는 아직 뭐 화재가 그렇게 또 오늘 아침에도 그 청소배가 전소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에 대한 위험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 기대감이 커진 게 전고체죠. 그래서 전고체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전고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갔죠. 예를 들어서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수화학도 역시 상한가를 갔어요. 거기에 관련되면 대표적인 종목이 또 한농화성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전기차에 대한 캐즘. 다시 말해서, 지금 경기차 수요가 둔화됐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까지 일어나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투자 계획을 계속해서 지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지금 너무 거기에 쏠려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캐나다 공장 건설을 축소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사인 얼티엠 셀즈도 역시 그 3공장 건설을 중지했고요. LG화학이 국내 NCM 양극재와 LFP 양극재 투자도 1년간 늦춘다고 그랬고요. 롯데 에너지 미테리얼스 스페인 동박 공장도 2년 연기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지금 투자는 좀더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제대로 보지 않고 전기차에 올인한다든지 추가 매수한다든지 그러면 손실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요. 아직까지 전기차 에코프로라든지 추세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추세 전환을 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뭐살 때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자꾸만 산다고 뭐 자꾸 모아가야 된다고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를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뭐 전혀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추세가 전혀 살아있지 못하고 지금 신저가론가가 추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늘리고 음극재는 지금 팔리질 않고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걸 더 사겠다고 그런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투자라고 저는 보고요. 아직까지 배터리형 음극재 사업에 고전하고서 양극재까지도 전기차 캐짐에 따라서 포드가 북미 전기 시장 성장 둔화에 따라 GM도 양극재 감소 부진으로 여기하고 계약했던 것들이 전부 지금 설비 투자를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알고 이걸 만약에 투자를 집중한다 그러면 고전을 면치고 지금 주도주로 가야 되죠. 주도주로 가고 있는 곳은 이미 조선주하고 그다음에 방산주. 오늘 방산주는 전체가 조정했죠. 주도주를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는 종목 자꾸 사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하나 지금 이제 시장에서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AI 거품론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게 진짜 거품론이냐? 과거에 그 인터넷 거품론이 있었던 것처럼 AI 거품론이냐?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촉발됐지만 사실상 실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만 기업이 엔비디아가 대만의 TSMC를 통해서 그죠? AI 장착 가속기를 만들어 보죠. 그런데 지금 대만 기업이 몇 개가 지금 있는데 전부 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TSMC, 그다음에 미디어텍, 그다음에 폭스콘, 그다음에 UMC 같은 그러니까 1, 2, 3, 4등의 기업들이 전부 실적이 호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론이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실적이 호조다. 그래 AI 서버와 그다음에 반도체 등의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AI 거품이 나오는 얘기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당장 이제 엔비디아가 신고가 행진을 다시 또그 거품론에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서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8월 28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또한 번에 그죠? 결정적인 기회, 그죠? 아마 이게 더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가 18월 28일 실적 발표를 보면 알게 된 것처럼 어쨌든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AI 서버와 반도체 된 수요를 보면 AI 거품론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따라서 이걸 8월 28일 보면서 꾸준히 지금 또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직까지 우리에서 여기는 지금 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을 했죠. 그죠? 구글에다가 HBM3가 아니라 HBM2E 2E를 갖다가 납품한다는데 자율주행에다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HBM3E에 대해서도 역시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역시 아직까지 거품론은 너무 섣부른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른 한미반도체가 일단 다시 반등을 어느 정도 했죠. 오늘은 뭐 강아지 외인들은 끊임없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뭐 지금 계속해서 외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도해서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7일째 매도하고 있다. 지금 7일째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날부터 외인들은 매수를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연기금이 오늘 팔았는데 연기금 지금 4일째 사다가 팔았고요. 기타 법인도 계속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할지는 좀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품론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보서 여러분들은 추세가 상승을 해서 다시 나가면 그것을 강력하게 모여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뭐 거품론에 그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아니라 이렇게 2차 전지에서 한미반도체 여기서부터 1월 18일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요. 저는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좋은 기업을 들고 가는 것이 수익의 극대화 전략이라는 걸 잊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다.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하고요. 내일은 쉬고 목요일 날 무료 방송에 여러분들 오전 방송에 또 실시간 방송을 할 겁니다. 자,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황금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잘 이겨낸 사람은 다시 보상이 오고 있죠. 그것을 잘 이겨내서 좋은 수익으로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